많은 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립니다. 또 시작해. 이거 한 번 인사해주세요. 그러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감을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넓은 무대 있잖아요. 네. 이 무대를 준비하시나 우리 고생하신 우리 무대 감독님, 연출팀, 그리고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옆에서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항상 옷도 예쁘게 입혀주신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여러분이 도와주신 우리 헤어메이크업 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무대 6년이란 시간 동안 처음보다 이제 연습생까지 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뵙고 이제 저희를 이끌어주셨던 우리 한성수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우리 플레이스 식구분들 마지막 콘서트까지 저희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같이 맞춰주신 우리 플레이스 식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최근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가 꿈꿔왔던 일들이 너무 다음에 이뤄가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꿈꿨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시는 우리 멤버들 6년 동안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해왔는데 항상 옆에서 제일 힘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가족 같고 이제 친구 같고 진짜 너무나 자리를 불러주셔서 예전에 약속을 하나 있었는데 지켰으면 좋겠다고 너무나 기쁘고 고맙습니다. 조연아 고마워! 진짜 우리가 이제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빠르지도 않게 천천히 계속해서 러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거죠? 네! 저희들의 콘서트에 와주신 우리 러브 여러분들 사랑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감사합니다. 조경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공연장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날에도 이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 점점 꿈이 하나씩 진짜로 일어나가지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꿈이 너무 크다 보면은 꿈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 그래서 꿈을 그래도 비교적 현실적으로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꿈꿔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것도 저희 꿈이었거든요. 이제 네, 이제 이 꿈을 이뤘잖아요, 저희가. 네. 다른 꿈을 또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네. 진짜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사랑해. 사랑해. 진짜 지난 3일 동안 정말 인물나게 행복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견뎌준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수고했어. 고맙다. 고맙다. 나는 안 해도 우리 리더가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넌 짱이야. 사실 저는 오늘 진짜 다짐했어요. 안 울려고. 왜냐면 저희가 우는 모습 보이면 러브분들이 또 좀 속상해하시고 그럴까봐 늘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줄 거라고 저는 다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심으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짱!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계속 쭉쭉 같이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이제 무대 이쁘게 꾸며주신 우리 라이브 밴드 형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같이 땀 흘리신 우리 댄서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러브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큰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저희를 많은 사랑이랑 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끝까지 가자 우리. 너무나 행복했는데 저희 같이 걸어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축하한다.